국내외 인증과 철저한 점검으로 무한신뢰 에너지로 발전하는 행복 연료전지 이야기. 미국의 뉴욕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코넥티컷 브리지포트, 영국의 에버딘 국제전시장,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본사, 한국 서울 롯데타워. 세계가 선택한 미래 에너지, 나는 연료전지입니다. 수소 경제사회로 전환 중인 요즘 나의 존재감은 역대급. 1839년 원리가 발견된 이후 1960년대 이후로 미 나사 우주선 프로젝트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21세기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인 나는 자동차나 가정, 건물, 발전용 등으로 눈부시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 앞으로 나는 더욱 여러분 가까이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화석 에너지원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거의 없고 악취, 오폐수가 없으며 부산물도 물이 전부인 진짜 친환경 에너지. 소음도 자동차 시동소음 수준으로 다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죠.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소 과정이 없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안전한지 걱정돼요. 안심하세요. 연료전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는 수소폭탄과 분자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반응 원리와 개념이 전혀 달라요. 또한 수소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제로! 수소는 도시가스, LPG, 가솔린에 비해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그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안전하다는 사실!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설계, 생산, 설치 및 운영 등 연료전지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실행되고 있죠.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설치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단 한 건의 폭발 및 화재 사고도 없었습니다.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관리 기준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국제 및 국내 규격에 따라 제조, 설치, 운전되고 있기에 더욱 믿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에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이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시운전하기 전까지 무려 8번,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며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연료전지 연구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기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는 658MW 규모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에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국내 대표적인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죠. 8만 7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할 뿐 아니라 전기와 함께 생산되는 열도 2만 6천 세대의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공원, 부산 해운대 도심에도 연료전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죠. 송전탑이 필요 없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이라는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해 에너지 강국으로 변신할 계획! 친환경 안전에너지 전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와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강국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인천 연료전지가 함께 밝혀나가겠습니다.